어린 시절 읽었던 전래동화를 떠올렸을 때 혹시 이상하다고 느낀 적 없으셨나요? 저는 자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처녀의 날개옷을 훔쳐 아내로 삼으려 하는 나무꾼의 소원은 범죄가 아닌지, 선화공주에 대한 거짓 루머를 퍼뜨리고 다닌 서동은 어떻게 선화공주와 결혼까지 할 수 있었는지, 박시전의 박씨는 외적들의 침입을 내다보고 또 적들을 물리칠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왜 그렇게 얼굴에 허물벗기에 집착했는지 말이지요. 안녕하세요. 선녀는 참지 않았다를 편집한 달빛 편집자입니다. 이 책은 선녀와 나무꾼, 처용, 우렁각시, 장화홍련전, 홍지팥지전, 박시전 등 우리에게 친숙하지만 기존의 서사에 문제가 있는 총 10편의 전래동화에 상상의 나래를 더해 다시 쓴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작가분들에게도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자 고은은 함께 깨닫다 라는 이름 아래 함께 읽고 쓰고 생각을 나누는 독서토론 모임입니다. 저자들은 책을 썼을 당시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이었는데요. 여러 종류의 책을 함께 읽고 토의를 해오면서 여성적 시각이 담긴 콘텐츠의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절실히 느꼈고, 이러한 생각들이 모여 한국의 전래동화를 페미니즘 시각에서 다시 써보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억울하게 역신과 잠자리를 하게 된 처용 아내의 이름을 드러내고, 반쪽이에게 엎혀가 호랑이 가죽과 물물교환되었던 여인의 이름과 감정을 드러내는 시기지요. 이러한 작은 변화가 모여 결국 이야기의 판을 뒤집어 놓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이름이 지워져 있기에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던 이들의 목소리가 생생히 담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쓴 이야기에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등장인물이 고정된 성 역할과 편견에서 벗어나 있어 원전보다 훨씬 입체적이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책 내용에 대한 스포일러일지도 모르지만 바뀐 이야기는 큰 틀에서 이렇습니다. 선녀는 나무꾼에게 정당한 처벌을 내렸고, 선화공주는 서동의 거짓 소문을 물리쳤으며, 박씨는 자신의 얼굴을 더 이상 부끄러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적 우리가 접하는 전래동화는 무의식의 자리에 한 사람의 성장 과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담긴 잘못된 요소에 관해서는 지금껏 충분한 고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선녀는 참지 않았다는 입에서 입으로 재생산된 차별과 혐오의 역사, 그 문제적 고리를 적극적으로 끊어내려고 한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책이 출간되면 제가 꼭 하는 일이 있는데요. 각종 온라인 서점과 SNS에 독자분들이 남겨주신 감상평을 읽는 것입니다. 제겐 기쁨이자 보람인 행복한 순간인데요. 한 온라인 서점 독자평에 이 책을 읽으신 어느 독자분이 이런 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냥 재미있기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재미있고 통쾌해서 시원하다.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바라봤던 많은 것이 더는 익숙하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을 더 깊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시선을 갖게 한다. 그럼 책 같이 읽어볼까요? 선녀와 나무꾼. 죄인은 입을 다물라. 나무꾼이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대며 저항하자 한 선녀가 앞에 나서더니 옥반지를 낀 주먹으로 나무꾼의 얼굴을 내리쳤어. 날개옷을 도둑맞고 머리끝까지 화가 난 서령 선녀였지. 감히 선녀의 옷을 훔치다니 배짱이 두둑하구나. 우리가 목욕하는 동안 저쪽에서 얼쩡거리던 게 너였지? 내 옷을 어디에 숨겼는지 말하거라. 나무꾼은 선녀에게 얻어맞았다는 사실에 정신이 아득해졌어. 옷이 없어지면 가련하게 울면서 도움을 청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눈앞에 선녀는 옷 없이도 너무나 위풍당당하게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으니 나무꾼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거야. 나무꾼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다른 선녀들 역시 서령만 두고 옷을 입을 수는 없다며 날개옷을 내팽개친 상태였으나 그 누구도 자신의 몸을 부끄러워하는 이가 없었어. 박시전.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박씨의 모습을 마주한 집안 사람들은 어찌된 일인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지. 박씨의 모습은 그들이 박색이라 조롱하던 예전과 다름없었기 때문이야. 아니, 허물을 벗었다더니 이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지 않은가?
집안 사람들은 다 들리게 저들끼리 쑥덕거렸어. 자네 그동안 산골짜기에 들어가 덕을 쌓는다고 설쳐대더니 그럼 그렇지 예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쓸모없는 개로구먼. 그 못난 얼굴이 그대로인데 허물을 벗은 게 맞기는 한 것인가? 박씨의 남편은 크게 실망하여 박씨를 다그쳤어. 그러나 박씨는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은 채 답했지. 진정 허물을 벗어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었구려. 덕은 생김새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오. 내가 그동안 허물을 벗지 못하여 나 자신을 몰라본 죄는 있건만 나의 생김새가 이렇다 하여 당신들에게 고개 숙여야 할 이유는 추호도 없소. 사람들은 평소와 다른 박씨의 당찬 모습에 어안이 벙벙하여 더는 입을 열지 못했어. 선녀는 참지 않았다는 기획 의도가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요. 추천의 글과 서문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지배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현상은 피지배 세력이 자기 위치와 구조의 부당함을 깨닫고 이전처럼 살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흑인이 노예 노동을 거부하고 여성이 희생과 자기 비하에서 벗어난다면, 우리가 더 이상 서구 사회의 콤플렉스를 느끼지 않는다면 세상은 보다 살 만한 곳이 될 것이다. 그래서 동화는 미래 세대인 어린이를 훈육, 세뇌하는 가장 효과적인 이데올로기이다. 동화에 대한 개입, 재해석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인 이유다. 동화도 다른 담론처럼 치열한 정치적 경합의 장이다. 전래동화나 전통설화를 읽으면서 다들 한 번쯤은 가져보았던 의문들이 있을 것이다. 선녀를 아내로 삼은 나무꾼은 범죄자가 아닌가? 왜 계모는 항상 못됐는가? 왜 딸들은 남성 영웅의 포상이 되는가? 우리는 유년 시절부터 끊임없이 전래동화를 접하고 자라면서 그 주제와 내용으로부터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어린 시절 경험한 전래동화에 대한 기억은 하나의 문화적 원형을 이루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의 사고 깊은 곳에 자리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 책을 정당한 처벌이 있는 상식이 통하는 전래동화, 아이들에게 마음 놓고 권할 수 있는 무해한 전래동화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읽고 자라난 아이들은 분명 우리보다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책 곳곳에 멋진 일러스트도 들어있으니 서점에서 발견하시면 꼭 한번 펼쳐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